2023년 개항구 재난대응 긴급구조 종합훈련 및 안전항국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베아 건물 3층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된 상황으로 건물에 연결되어 있던 도시가스 배관의 파열과 함께 화재, 폭발 등 복합 재난이 발생하여 다수의 인명피해가 예견되는 상황이니 즉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26일 인천계양소방서 긴급구조 통제단장. 훈련 실시! 훈련 실시! 내민 여러분, 전방 그리고 좌측에 있는 건물 1층 출입구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건물 내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직원들이 불이 났어요, 불! 연기도 너무 많이 나서 앞이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치고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에요! 빨리 좀 와주세요, 빨리! 현재 코베아 자위소방대원들이 비상방송 즉시 직원들을 피난 유도하며 지정된 장소로 대피하는 모습입니다. 인체 부독성이며 잔존물이 없어 밀폐된 공간 내에서의 소화 효과가 더욱 뛰어난 소화기가 되겠습니다. 화물차 쪽을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착관 등의 전문적인 처치가 필요하며 다수의 사상자 발생 시 우선 임시 응급 의료소를 설치하여 환자 분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질식소화포는 물이 필요 없어 일상으로의 보급이 확대된다면 초기 화재 진압을 보다 쉽게 할 수 있어 화재 대응력을 높일 수 아주 적합한 소방장비입니다. 네, 질식소화포에 대해서 소개해드렸고 이제 좌측을 보시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인명을 구조하고 화재를 진압하는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는 소방차량입니다. 특히 건물 옥상 등에 고립된 요 구조자를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어 아파트 기준 17층까지 사다리가 닿아 준고층 아파트 화재 시 미처 집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한 요 구조자의 구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방장비입니다. 아, 여기 하나장. 현재 코베아 건물 화재로 다수의 요 구조자가 건물 내부에 위험한 화재 현장에서 활동하는 화재 진압대원들의 공기호흡기에는 현단 여기 구조하나? 또한 계양경찰서에서는 재난, 테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초동조치 임무를 수행하는 초동대응팀이 출동하여 비상경보 시스템을 가동하여 각 언론 매체 및 주요 민간 무선 중계국에 지금 본부서 구축에는 통합 지원본부를 설치 중이며 행정안전국장 중심으로 더불어 이곳 코베아 주변 시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긴급 대피토록 하고 있습니다. 인수합니다. 전시간부로 코베아 현장 응급으로서 설치 완료했고 보건소장에게
응급으로서 주의권 이양하겠습니다. 안전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대양국보건소장은 현장 응급의료소를 이양받아 유관기관 단체에 연락하신 현장 주소에 상주하면서 사고 조교실까지 기다립니다. 자, 멋지게 하강하여 요 구조자를 구출해서 우리 소방대원이 다시 헬기로 복귀하는 모습입니다. 수 장비를 이용 차량 내부에서 대기 중에 부유하는 유해 화학 물질을 분석하여 유해 물질의 통제단장 주관으로 복합 재난 상황의 심각성과 확대 가능성 대응 방안에 대해 화학 제독반은 화학 보호복 C를 착용 후 경계 구역의 설정에 따라 간이 제독소 및 정밀 제독소를 설치하여 요 구조자의 인체와 사용 장비에 대해 제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자원지원부에 요청할 예정이며 사상자 및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원지원부장입니다. 자원지원부에서는 현장 지휘소와 연계하여 필요 장비와 인력을 파악하고 있으며 장시간 대응할 경우를 대비하여 식수와 휴식 공간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계양구청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1차 브리핑을 마치고 다음 브리핑을 부단장 구조 하나 현재 건물 옥상 진입 완료했고 로프 활용 인명 구조 예정. 이제 건물에 남겨진 화재를 완전히 진압하기 위한 종합방수를 실시하겠습니다. 상관 여러분 좌측을 봐주십시오. 본 훈련에 참가한 전 출동 차량이 일제히 방수를 실시하여 화재를 진압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재난 발생 시와 같이 토론 훈련과 현장 훈련을 동시에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보셨지만은 화재가 나서 단순히 소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경찰, 군, 보건소, 구청 모든 여러 기관들이 합동을 해서 그냥 보여주기식 일회성 훈련이 아니라 오늘 하나 한 훈련에 자기 업무를 안전한국 훈련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여러분 고맙습니다.